Hello everyone, 기독정병TV 요한복음 암송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잖아. 자, 여모 암송특강 같이 보겠습니다. 암송특강 16절부터 갈게요. 16절부터. 자, 앞에 이렇게 4 나오면 무슨 뜻이야? 앞에 나온 4가 이렇게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별 뜻 없이 그게 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왜 4 안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뜻이 있을까? I had a party for 위하여지, 그지? I had a party for my birthday. 어때? 나는 뭐를 위해서 했어? 내 생일을 위해서 파티를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 4에 뭐라고 번역해도 돼? 내 생일 때문에도 되죠? 그래서 목적을 가진 뭐야? 목적을 가진 이유에다가는 4를 씁니다. 그래서 4를 이렇게 문 앞에 딱 써버리면 때문에야, 때문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뭐 때문에? From his fullness야. 뭐야? 그의 충만함으로부터죠. 밑줄 긋고 시작. 밑줄 긋으세요. From his fullness. For, from, 왜냐하면? 그지, 왜냐하면? From his fullness. 뭐로부터?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뭐 한대? We have all received야. 현금을 치고요. 뭐였대?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자. 중요한 거 현재 완료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죠?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동사 ed야. 자, 가보자. 한 명씩 다 괴롭히면서 해야지.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뭐야? 사랑. 사랑 동사로 사랑한다. 이건 뭐야? 사랑했다. 저 거기에 이게 되는 거죠. have loved가 붙으면 무슨 뜻이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는 걸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 안다. 안다.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서 그래서 경험 지식이랬지. 뭐라고? 경험 지식이야. 경험 지식. 그래서 현재 완료는 경험 지식에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다.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거야. 현재 완료는 뭐에 쓴다고? 경험 지식. 자, 다시 가 봐. From his fullness야. 그의 충만함이 있어. 내 인생에. 오케이? 어디 있다고? From his fullness야.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였어? 받았대. 그죠? 받았대. 받았으니까 그 나한테 지금 있어 없어요. 나한테 있단 얘기야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충만함이 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뭐랑 동의어로 했지? 안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기노스코, 그지? 믿는다는 말은 안다. 피스토스가 기노스코가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그건 그릭이다, 그릭. 자, from his fullness,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았어. 그래서 알아. 나 받은 게 은혜가 뭔지 알아. 뭘 받았대?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야. 뭐라고? 은혜 위에 은혜. 자, 한 겹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뭐야? 또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지?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은혜가 없어진대. 요즘에 내가 은혜가 떨어졌대. 그런 거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은혜를 몇 명 하러? 세 명을 하는 거지. 그지? 영광 위에 영광은 뭐야? Glory upon glory. 그지? Glory upon glory. 안 되면 영광이 많이 사겨야지, 그죠? 너 이름 뭐야? 영광이 이리로 들어와. 영광 1, 영광 2, 영광 3, 그죠? 영광 위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현재 완료 뭐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지? 그것이 경험 지식이 됐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안다야. 자, 그게 어디부터 왔다고? From his fullness야. 왜냐하면, from his fullness. 시작. From his fullness. 애우는 거야, 지금 또? From his fullness. 우리가 뭘 받았다고? We have all received. We have all. 우리 모두가. 자, 한 사람만 받았니? 모두가 받았니? 모두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한 사람은 못 받았어. 그럼 뭐야? 그 사람 은혜,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닌 거죠.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그죠?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17절입니다. For the law. 왜냐하면 또 나왔어. 왜냐하면. 자, 은혜를 받았단다. 왜 은혜 받았나 봅시다. For the law was given. 자, 주어가 나오고 이제 law was given 나왔다. 은혜가 주어졌다죠? 은혜가 주어졌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졌니? 죄송합니다. 율법. 율법이 주어졌지. 누구를 통해 주어졌어? Through Moses. 그죠? 모세를 뭐야? 통하여. 자, 모세를 통해서 뭐가 주어졌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지? 율법이 뭐예요? What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율법이 뭐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자,
What I have to do가 율법이야. 자, 율법이 주어져서. 자,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랬죠, 내가. 거룩이 뭐냐? 거룩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건 거룩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건 거룩한 상태가 아니야. 거룩은 죄가 없는 걸 표현하는 소극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야, 거룩은. 그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거룩은 축복을 받는 거야. 그죠? 축복을. 자, 거룩에 달아 봅시다. 율법이 와요? 누구한테 왔다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으라는 생활율법이 주어졌어. 근데 봐봐. Grace and truth야. 자, 17절입니다. 아까 뭐랬어? For from his fullness. 그죠?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17절입니다.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자, 모세를 통해 뭐가 왔다? 율법이 왔어. What you gotta do. 내가 해야 되는 거. What I gotta do. 내가 해야 되는 것이 revealed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Grace and truth. 뭐하고 뭐는? 진리와 은혜야. 잘 알아야 돼. 진리와 은혜. 은혜는 뭐가 아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야. Grace and truth 뭐하고 뭐가 왔다고? 뭐하고 뭐가 왔다고?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뭐를 통하여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은혜가 오면 어떤 일이 생겨?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뭐해?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힘이 나지? 성경 공부하는데 힘이 나. 말씀을 배우는데 힘이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힘이 나. 왜 힘이 나? 진리는 뭐야? 진리는 동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죠? 진리는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강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떠죠? 진리. 내가 진리를 알았다. 그럼 그게 뭘로 드러난다고? 진리를 알면 내가 뭐가 뭘로 드러나? Law. 율법을 지키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 그냥 말씀만 해오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분해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율법은 뭐를 통해서 왔어?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근데 뭐와? 은혜와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 예배 시간에 듣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야. 왔다. 다시 가서 시작. From his fullness야. 그지? From his fullness.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 아, 그죠? 근데 안 돼.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 내가 수업 들어야 되는지 알아. 그지? 열심히 들어야 되는지 알아. 근데 지금 수업을 못 듣고 있다면 뭐가 없는 거야?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안 해워져.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야. 내가 뭐 교회 10년 다니는 소용 없어. 그지? 잘 알아.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예배 끝나고 뭐야?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왜? 터치가 있었어. 이게 은혜 아니야? 자, 은혜는 뭘 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킬 힘을 줍니다. 아멘. 은혜는 율법을 지킬 힘을 주는 거야. 18절 계속합니다. 자,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나왔지, 그죠? 경험 뭐라고? 경험 지식. 아무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No one has ever seen God 해야 돼. 시작. No one has ever. 자, ever는 뭐냐? ever는 never는 한 번도 아닌 거잖아. ever는 한 번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본 적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한다고? once 대신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No one has ever seen God. 그지? never는 뭐라고? never는 한 번도 못 본 거잖아. ever는 한 번이요. So no one has ever seen God.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절대 몰라. 오케이? The only God. 그 하나님 어떻게 하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해봐. No one has ever seen God.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The only God. 자,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된대? Who is at the Father's side? 사이드가 옆구리야. 누구 옆에 있어야 돼? Father's side. 아버지 옆에 계셔야 돼. Who is at the father's side? 시작. Who is at the father's side? 그죠? The only God. Only가 누구라고?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it known. 근데 그가 그를 뭐야? 그가 그를 알려지게 했다죠? 여기서는 그는 누구야? 아버지고 여기서 그는 아들입니다. He has 뭐야? He has made him known이야. He has made him known.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알려지게 했으니까 아버지를 알아 몰라? 아버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알려지게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아는 건 누구의 공로인 거지?
성부 하나님의 공로인 거죠.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에는요 모든 교리가 다 들어 있어요. 아주 쉽게 써놨어. He has made. 자, 근데 또 어떻게 썼니 여기다가? 또 현재로 썼죠. 옛날부터 지금까지해서 알게 했다는 거야. 그죠? 만들었다. 그럼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한 거, 알게 한 걸 내가 알아 몰라?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알게 있다는 걸 들어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자, 들어 있는 거야. He has made him known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 시작. Known as ever since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그 다음 뭐지?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이야. 자, 처음부터 뭐라?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두 번째 뭐였지? 그래서 어떤 뜻이? Known, 그 다음 뭐지? For the law. For the law. 같이 외우는 거야, 지금 저도.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이거. For the law.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the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자, 그 다음 거지, 그치? 그 다음 거. No one has ever,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Father's side가 뭐야? He has made him known. 그렇죠? Known. 같이 갑니다. 같이 해봅니다.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자, 그때 앞에서 했다잉. 어부다음에 사람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지 말랬어. 이거 의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 어부는 다 뭐로 배웠어? 학교에서 의라고 배웠잖아. 의 아니랬지, 그지? 어부 다음에 사물 나올 때도 뭐라고 해석하지 말랬어? 의라고 해석하지 말랬어, 그죠? 어부 다음에 사물 나오면 뭐야? 소속! 어부 다음에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한 거야. 이것이 요한이 한 증거야.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이야. 오케이? 해봐.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So, 어부는 뭐 역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소유격 아니라, 어부 다음에 사람 나오면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요한이 한 증거다. 그죠? 요한이 한 증거다. 이게 침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요? 침례 요한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길을 만들어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이 길을 만들어가는 사역이야.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봐야 돼. This is a testimony of John이야. 이것이 뭐다? 요한이 한 증거인데 언제 증거했어? When the Jews sent ya. 되게 웃긴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누가 사람을 보냈대? Jews야. Jews지. 똑같은 발음. Jews. 유대인들이 보냈다. 누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대. 어디로부터 보냈니? 제루살렘에서 보냈어요. 뭐 하려고? To ask him. 그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뭐야? 질문하기 위하여. 다시 해봐. 시작. This is a testimony of John. 존이 한 증거다. 뭐라고? This is a testimony.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 절대 못 외워요. 그 요한복음 뭐 암기 파일이라고 뭐 잔뜩 있긴 한데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 의라고 해석하면 안 돼.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럼 절대 외울 수가 없어. 해봐 다시. This is a testimony of John. 언제?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Priest 해봐. Priests and Levites. 제사장하고 누구 보냈어? 레위인들을 보냈어. 어디서? 제루살렘에게서. 뭐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하려고. 뭐라고 질문했니? Who are you? 자, 얘들이 왜 보냈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 보낸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근데 관심이 있었는데 죽였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왜 죽였을까? 이거는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설교 딱 하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듣기 싫은 설교 하잖아? 그럼 딱 끊어버려요. 안 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건 뭐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잖아. 그죠? 그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보냈어. 이제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거예요. Are you? Who are you죠? Who are you? Who are you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해봐.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to ask him. 그죠? 뭐하게? 질문하기 위해서 보냈어. From Jerusalem.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뭘 하기 위해서?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해야겠지, 이제. He confessed. 그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did not deny. 그가 고백하고 did not deny. He came to bear witness about the light, right? Remember? He came to bear witness about the light. He is not the light, but he came to bear witness about the light, right? 그는 뭐야?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온 거죠. 그 빛은 뭐야? 그 빛은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잖아요. 그죠? The word was God, right? 그는 말씀이었어. 말씀이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야? 요한은 testify,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라고? 말씀이신 하나님. 여기서 이 로고스가 뭐랬지? 로고스가
모든 좋은 것에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실존. 모든 좋은 것의 실존이야. 그죠? 그러니까 being이야. being. being. 모든 doing의 뭐라? being이야. 실존. 사랑이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얘기래?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뭐야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실존이신 로고스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이지? testify 말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일 뿐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He confessed and did not deny. 그가 내가 말하는 사람 맞아. 그러나 뭐예요? Confess. I'm not the Christ. 나는 뭐야?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 사람을 구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난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해볼까 시작. He confessed and did not deny. He confessed and did not deny and confessed. 그래서 나는 I am not the Christ. 그지? 해봐. I'm not the Christ. I'm not the Messiah. 내가 뭐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구해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게 나,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나. 예수님이 도와주면 낫잖아. 그죠? 근데 내가 꼭 도와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죠? 예수님께 가십시오. 저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뭐야? 자기 잘난 맛에 뭐야? 내가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냥 내가 도와줬잖아. 이렇게. 그죠? 내가 했잖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For, 자, 가볼게요. For, from his fullness. 그의 완전함 안에서.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자, 이거 봐. Grace upon grace야. From his fullness, we have received, 난 알아, 이제 안다야. We have received grace upon grace. 자, for the law, for the, 이게 모세야, 그죠?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뭐하고 뭐는? 은혜와 진리, the truth and grace. 뭘 해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뭐야? 진리를 알아야지 뭐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해?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은혜라는 게 뭐지? 은혜라는 게? 은혜라는 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냥 주어지는 거야.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하는 거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뭐도 알아야 돼? 진리 알아야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 말씀을 파야 돼. 그죠? 말씀을 파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 그죠? 해봐. Grace and truth. 자, 다시 갑니다. For. 그죠?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received what? We have received what? Grace upon grace.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The grace and truth. Grace and truth 맞죠?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아무 못 봤지. No one has ever seen God. No one has ever seen God. What kind of God? The only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Who is at the Father's side. 그죠? 예수님 근처에 계신데 He 누가? The He has made him known. 그죠? 아버지가 He has made him known. 다시 해봐 시작. No one has ever seen God.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 그 다음에 다음 거. 그 다음 마지막. This is what? This is the 아닌데 맞나?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Testimony of John. 그죠? John이 한 증거.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뭐라고 했지?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기억이 안 나. When? 이제 언제 했어?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그죠? Priests and Levites 뭐 하려고? To ask him. 뭘 물어보려고 그랬지? To ask him. Who are you? Who are you? 했더니 그가 confessed and did not deny. 고백하고 did not deny 하고 뭐랬어? And but confessed 뭐라고? I am not the Christ까지 했습니다. 오늘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뒤까지 보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